자, 그 여기 털 뽑는 게 지금 돼지 털, 목살 털 제거 중이거든요. 목살 플레이트. 자, 오늘 해볼 거는 진짜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과연 요거의 구매왕은 누구일 것인가? 그동안 저희가 요거로 코너스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내가 인스타로 한번 받아봤던 거 알아? 모르지 너? 어, 몰라. 내가 인스타로 받아서 치킨 10마리 짜줬거든. 아, 진짜? 10명한테? 그때 1등이 300만원 넘었어. 근데 그 등수에 강재희가 들어가. 진짜 강재희도 내 치킨 한 마리 받아봤어. 아니.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제일 많이 사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번에 그 소고기 가가미트가 뽑았어요. 이게 저희가 몇 번 팔았던 제품인데 가가미트라고 그 1등급 소고기 중에 원풀풀에 등급이 또 있어요. 1등급 9까지. 거기에 9. 높을수록 좋은 건데 네. 제일 좋은 소고기 등급. 네. 근데 아마 여기서 구매왕은 이미 사셨을 거예요. 그냥 하나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아, 뭔지 아실 거예요. 이건데 이거를 선물로 드리면서 이번에 또 할인해가지고 또 팔기도 하고 그래서 소개도 해드릴 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요. 이게 1등이 얼마일지. 그리고 그 다음 궁금하고 저희가 진짜 진심으로 하는 게 뭐냐면 저희 직원들 다 사고 뭐 하면 직원들 가족들도 다 사거든요. 재승도 하이원 갔다 왔잖아 이번에. 아, 맞아요. 저희 또 VIP가 한 분 계세요. 우리 최혜빈네 아버지. 다 사세요. 다 사요. 널다 얼마씩 사줬다고? 그래서 10분한테 드릴 수 있나? 가가미트? 우리가 우리 돈으로 드리는 것도 우리 돈으로? 저 몰라요. 다섯 분한테 정확히. 아, 이렇게 해드릴게요. 1등부터 5등까지 요거 적립금을 10만원씩. 와. 그 정도면 꽤 크잖아. 우리가 하는 거 사고 싶을 때 그냥 살 수 있게. 1등은 10만 50. 50, 천년. 1등 20. 대머리가 20 부르면 많이 쓰거든요. 1등 20. 저런데. 6등부터 10등까지. 가가미. 11등부터. 11. 어, 또 있어? 11등부터 20등까지는 뼈에다가 5개씩. 오. 네. 그러면 확실하지. 확실한데요? 왜로 확실하다? 제이야 20만 원 벌었다. 아니면 이거 보기 전에 멤버들 직원들이랑 멤버들 걸 한 번씩 볼까? 자, 판매왕은 나중에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따가 리스트 있을 텐데. 자, 현서. 아, 근데 네이버랑 카카오톡이랑 두 개로 사가지고. 네가? 그 두 개가 나눠져 있어. 네가 판 건 왜 사? 어? 네가 판 건 왜 사? 장난 아닌데 그거? 맥스메로 샀네? 응. 아니 그 샘플을 다 주잖아. 그 다 써서. 아, 진짜? 와, 많이 샀네. 자, 일단 자기 하는 토너패드 사셨고 자기 하는 엑소메라 쿠션 사셨고. 아, 얘는 자기가 김치. 겪어본 거 사네. 김치 사셨고. 맛있어요? 어? 김현 파는 속눈썹 고데기 사셨고. 좋아요. 김현이 파는 헤베스템 사셨고. 홍천 소노호텔리치의 비발디 파크 특강. 누구랑 간 거야? 헤베스템 사셨고. 헤베스템 많이 사셨네. 아, 지구인이네. 아이고. 김치 아이디 바꿔보면 사실 김치 왜 이렇게 좋아해? 몇 자리 김치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너? 그리고 또 지갑으로 또 큰 돈으로 왜 또 두 개를 썼어? 아니 이건 엄마가 너무 많이 사줘요. 아 진짜? 그리고 저희 부모님 것도 이걸로 사드래요. 오! 슬림베어도 니가 한 거잖아 자기. 아, 니 걸 왜 사냐고. 40만원. 160? 160만원. 아. 근데 이게 진짜 저희가 진정성이 있는지 자기가 파는 걸 자기가 사서 써내야 돼. 보통은 업체에서 다 보내주거든요. 그렇지 당연히 인스타에 올려야 되니까. 자, 넘어갈게요. 하나씩 공만 던져봐요. 어, 여기는 그냥 처음부터 틀어놓으셨어요. 330만 원 축하드립니다. 32회 사시고요. 기회원으로 산 것도 볼 수 있을 걸. 와, 대박이다. 갈비찜, 찜닭 사셨고 김치 사셨고 김치를 4포기를 샀어요. 4개를 사셨어요. 도로시화를 왜 이렇게 많이 사? 팬츠 중독자네. 팬츠만 사.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벤트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사가지고 이벤트로 줬거든요. 이걸로 한 몇십만 원 썼어요. 아 서고 장사하시게요? 아니 이게 어디 뭔데? 아니 브랜드에 돈 얻으려고 그러잖아. 아니 합의된 거. 자 그리고 피부미도 이거 네가 한 건데 네가 왜 산 거야? 아 그때 이게 없어가지고. 야 피부미에서 우리 그 광고를 몇 번 했는데 좀 보내달라고 해. 야 너네 했던 거 보내달라 해. 야 영상 10개 찍었다. 슬림버니. 너 이거 먹어? 아 이거 하나 먹었어 그때. 하나? 양문 사셨고요. 양문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분 나랑 안 먹었어. 어, 다른 사람이 먹었어. 스시 좀도 사줬네. 야, 호박까지 3개 샀어. 아니, 선물로 줬어. 여기다. 민아 언니랑 한 번도 간 적 없나 봐. 스시 사라고 이러지. 와, 이분 우리 VIP네. 330만 원 여태까지 최고가이시고요. 어, 이거 손님이 들어왔네. 자, 이분도 한번 볼게요. 네, 저 참고로 제가 돈을 진짜 안 써요. 근데 얘가 진짜 짠순이긴 해. 진짜 안 사는데. 아, 이번에 클렌징 주스. 네, 그것도 와요. 클렌징 주스. 딜립 지 거를 왜 사냐고. 보르탈 거. 10만 원 샀어요. 보르탈 거도 샀네? 네, 샀어요. 킹족통. 야, 너 왜 네가 파는 걸 왜 사? 아, 저 제가 하려고 커버 싸는 거예요, 처음에 사실. 바르닥. 여기는, 여긴 지 거밖에 없어. 라이스텔 몇 개를 산 거야? 아, 근데 요거 가입하고 나서부터 제 돈 쓰는 그 습관이... 마이페이지 64만 원. 아, 이분은 그래도 조금 소소하시네.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진짜 고객님 아버지가 10만 원 정도. 그만 사.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볼게요. 클렌징 주스. 클렌징 주스. 소꼬가 왜 샀어 또? 편할 것 같아서 얼굴 그려가지고. 메리몽드 사셨고. 야, 얘 존나 많이 사왔네? 제이에요. 오뎅 뱅뱅탕 청담 피플라테라스도 사. 야, 얘가 더 할 것 같은데, 금액으로 따지면? 제, 근데 기회원으로 맞으셨어. 그게 지금 없어. 조조 칼국수까지. 아, 얘도 내가 봤을 때 100만원 무조건 넘어. 야, 근데 조조 칼국수를 왜 안 샀냐? 아, 조조? 기회원? 아니, 이건 200개 살걸. 200개? 200개? 깜짝으로 200개가 풀려. 비디들. 아, 승희님 거 뒤집을 만하다. 승희가 근데 맨날 나한테 또 샀다 또 샀다 얘기를 계속해. 아, 저 근데 제 걸로 안 산 것도 많아요. 77만 오, 꽤 많이 샀네.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서 돈 벌어서 우리 회사에서 다 샀고요. 이게 4단계 시스템이 상당히 좋거든요. 선서 쿨링 패드. 아, 이거 홍보신이신 것 같아. 아, 홍보시네. 여기 다니시네. 여기 지금 홍보님 그쪽에 나가고 홍보님 거랑 라이트 이거 뭐가 해 지금. 내림은도 없는데. 아, 제이야. 저 CS. 그래서 비회원이 중요한데. 어, 여기도 43만 원. 비회원까지 하면 이분도 많이 사시네. 자, 디자이너. 여기 디자이너예요. 저희 상세 페이지 만드시다. 64만 원. 쉐이크 남양 양문. 양문 갖다가 쉐이크 사면 이거 조합이 이상하잖아. SMTS. 그러니까 우리 크리에이터도 넣고 팬도 넣고 다 이 패턴이에요. 존나 맛있어 보이는 거 다 샀다가 문약 젤리나 바르나 가마키 돌고 피부 관리 한다고 헤베스테 한번 갔다가 쑥쑥 보내기 한번 가요. 재밌다. 여기는 이제 PD들 존인데 500과 원산을 뺀쳐다 보면 와, 이거 너무 보고 싶다 이 생각이 절로 들어. 내가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부터. 여기 직원들 중에 1등 아닌가? 아, 70만 있었나 아까? 심지어 배송 준비 중인 게 두 개. 어, 그래? 어, 다이어트 하고 싶네. 아... 왜냐면 여기서 이걸 편집을 하면 되는데 이게 있어. 우리가 남을 설득하려면 자기가 설득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 희용이 형 69만. 기회원으로 산 것도 있어요. 아, 진짜 한 70만 넘겠네. 아니 근데 이 형 산 게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먹는 거 아니면 진주 목걸이 인형 샀던 거. 그래 사람뿐이야. 링크샷도 여자친구 거죠? 네, 엄마 거로 여자친구. 메이테일 앞에 누울 거예요? 네, 여자친구. 불끈 누울 거예요? 아니 약간 선물 공세하고 불 끊겨버리네. 아니 스토리가 뭐야, 인생의 스토리. 아니 가기 전에 하얀 줄 알았는데. 가민 가민. 아, 이분도 가민 가민.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아마 하민 구매할 텐데. 야, 오늘 살짝 메리몽드 하이볼 세븐으로 메일이랑 신나. 나 성균아 안 40만 원은 기본적으로 다 깔아. 적으면 20, 많으면 70. 그리고 놀라운 거 부모님 100만 원. 진짜 가족들이 살 정도로 진정성 가지고 하거든요. 뻥이면 이렇게 잘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품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체하지 마시고 저희 그 요구로 문의를 주시면 돼요. 크리에이터들한테 문의는 하셔봐야 어차피 도움이 별로 안 되고 저희한테 하시면 저희가 브랜드한테 최대한 빠르게 전달해요. 근데 CS가 저희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주문이 소소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영상 빡 올라가면 이만큼 빵 쌓이고
좀만 기다려주시면 그건 다 의제를 하거든요. 일단 친절하고 빠르게 해드리니까 연락을 주세요. 최고 자, 순위 한번 볼까요? 이제 진짜 대망의 1등부터 20등까지 아 1등이 얼마 썼을지 너무 궁금해. 자 우와 1등부터 20등까지 나왔는데 20등이 200만원이에요 190만원 정확히 199만원 근데 1등이 650만원이에요 와 와 놀라운 건 네. 3등이 강제예요 2등이 427만원 와 1등 압도적이다 3등이 강모씨고 350만원 근데 아 여기서 억울한 분들이 엄청 많으니까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회원 가입 유치를 막 많이 안 했어요 그동안 리뷰 이벤트나 이런 거 앞으로 많이 할 테니까 이제부터 회원으로 꼭 해주시면 제가 여기에다 많이 써먹을게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예개미트입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1뿔뿔 옆에 9 가로쳐져 있는 거 그리고 높을수록 좋은 건데 제일 좋은 거 뭐 물론 9를 쓰는 데도 있겠지만 진짜 초고급 한우집 가도 7 이 정도를 씁니다 6, 5 그런 데서 1뿔뿔에서 9 등급을 안 쓴대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또 어디 가서도 같은 한우집인데도 그 맛 차이를 또 딱 느낄 수 있고 왜 이렇게 좋아해? 먹을 생각에 여튼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중에 그냥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맛이 맛없을 수가 없고 1뿔뿔 한우입니다 500g이면 딴 데서는 얼마 정도예요? 여기 500g이면 9만원 근데 한우가 500g에 9만원이면 진짜 가격 상승 엄청 싼 거긴 해 이거 야 먹어야 돼 우리가 돼지가 될 수밖에 없다 야 바로 먹어야 돼 이거 튀겨서 이거 여기가 싼 이유가 도축하는 사람이 바로 파는 거여가지고 중간에 이제 중간업자가 없기 때문에 와 색깔 봐 이거 내가 할 테니까 저 사람 와 이게 마블링이 죽네 내 것도 있는 거야? 너무 맛있겠는데? 몇 번씩 보면 녹는다니까? 와 와 여기 사장님 잡으시면 장난 아니라며 왜요? 왜 잡으시면 안 돼? 아니 왜냐면은 9번을 잘 안 쓰기도 하고 도축해서 바로 보내주니까 와 존나 맛있다 지금 이 기름 맛 이게 소고기거든. 와, 와, 지렸다. 아, 그러면 요거를 10등부터 20등까지 11등, 진짜 술안주로 먹는 기집니다. 와, 근데 나 여기 볼 때마다 놀라 이게 살이 왜 이렇게 많아. 원래 안 이렇거든. 이거 한 팩이 얼마야? 6,500원인가? 진짜? 말이 되냐? 진짜 비싼 거지 아니 진짜 밖에서 사 먹는 거보다 맛있어? 회장품 맛집 별로 없거든 아 가보면 막 뼈만 있고 팔이 얼마 없고 이래요 근데 막 8,000원, 9,000원 하잖아 아 근데 꿀팁이 있어 이거 좀 오래 끓여야 맛있어요 오래 이게 다 살이야 이거 봐봐 와 맛있겠다 밥도 돌려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아 시가 올랐네 해편 먹어 라죽 와 라죽 맛있겠다 미쳤다 추석하자 빨리 먹어 2번 면반 쟤 이거 그냥 끄고 끄고 야 다른 사람들 많아 근데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저 후배급이다 와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저희 크리에이터들만 활용하는 쇼핑몰이 아니고 크리에이터들과 브랜드를 서로 매칭시켜주는 플랫폼으로 지금 확장을 시켰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채널에서 구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다른 인스타 인플루언서 분이랑 타 크리에이터 분이 하시는 거. 요거를 접속을 해서 네. 판매를 하는 거야? 네. 그런 플랫폼으로 지금 성장시켜 놓고 있고 체주부의 그 쇼핑몰이 아니에요 사실. 그 플랫폼이에요 그냥. 커머스 하고 싶으면 연락을 주면 되겠네. 그렇죠. 크리에이터 분들이 그렇게 해서 연락 저희가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브랜드랑 매치시켜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유튜브 쇼핑이 요즘 아무래도 엄청 뜨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거의 제일 잘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아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해. 지원공까지 바로 이어. 이렇게 급성장이라 해야 되나?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재작년 대비 작년이 매출이 4배 뛰었거든요. 근데 작년 대비 올해가 5배 뛰었어. 그러면 재작년 대비 20배 뛴 거야? 20배 뛴 거야. 성장 속도가. 저희가 많이 채널을 저희가 키우고 그 채널을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브랜드랑 매칭하는 플랫폼까지 연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얘기는 하기 좀 그렇지만 거의 우리나라 MCN이 한 30개 있으면 그중에 이 한 흑자 거의 진짜 몇 개 안 되는 영업이익률 굉장히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같이 도와주실 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어느 분야를 뽑고 있냐? PD도 뽑고 있고요, 경영 지원도 뽑고 있고요, CS도 뽑고 있고 MD도 뽑고 있어요. 요거는 자세한 건 저희가 좀 해드릴게요. 하여튼 뒤에서 뭔가 이렇게 영상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인 거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원 많이 해주시고. 이거를 많이 해야겠다 이벤트를. 너 또 화끈하게 쏘잖아. 네, 화끈하게 쏠게요. 아니면 3등까지 화끈하게 한 50만 원 주는 거 어때? 아 여보 3등이 제 이름이 네 와이프잖아.